될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냥 마스크 쓰고 오시는 게 와, 엄청납니다. 정말 아 정말 숙별 프레스텔라 그 이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세 분들은 입에서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돌아 나옵니다. 아 진짜 약간 이 구성과 다시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 이게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야.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야. 소리 내는 부분 이해하셨나요? 마스크로 안 나오니까 아, 여기 비강을 올려서 이렇게 나오게 그러네요. 그 와중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네. 우림 씨가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고 몇 년생이세요 혹시? 이게 어디 나오는요? 그 박찬민 배우님 그것은 신경 쓰는 소리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.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. 네? 오래됐어요? 아 죄송해요. 그래서 저 회사 분들이 저한테 우림 씨 밑줄 다시 깎아주세요. 옛날에 수다맨 어떻게 알아요? 이러고 되게 옛날 이야기를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안 하면 오늘 나이가 아닌데?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가 말하셨지 웃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 네, 그럼 이제 아무만 주시면 안돼. 이제라는 그 한 단어만 해주시는데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. 많이 생기는 시간입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 곡을 해야 이 다음 곡들도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곡을 뽑자 한 다음 곡을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어요. 씨가 긴급 제안을 했어요. 네. 뭐였죠? 아니, 저 들었는데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홍호 씨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.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쉬우시니까 네. 근데 저희도 이 옷을 입고 그래서 사실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 그 옷을 담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포토타임 잠깐 그래, 말해줘. 좀 모일까요? 네 명이 좀 모일까?